안녕하세요. 배어법사 관광영어의 강유라입니다. 지난주까지 호텔에서 쓰일 수 있는 다양한 표현들을 학습했습니다. 과제로 냈던 대화 완성하기에 필요한 표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직원이 12시 PM, 오후 12시라고 답했으니 해당 빈칸에는 체크아웃은 몇 시인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What time is checkout? 다음 대화는 청구 과정을 다룬 상황인데요. 직원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한 후 미니바에서 물 두 병을 꺼내 사용하셨어요 라고 답하고 있으니 해당 빈칸에는 미니바 요금이 청구되었어요 라는 문장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I have been charged for the minibar. 마지막 대화에서는 투숙객이 사용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요금이 청구되었다고 말하고 있고 확인 후 오류라고 확인되었으니 요금에서 제거해 드릴게요 라고 말해야겠죠? I will remove the charge from your bill. 이번 주에는 여러분과 함께 식당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4주간 식당과 관련된 다양한 상황과 필요한 표현들을 살펴보러 가볼게요. 그럼 우리 다 같이 식당으로 가볼까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예약 관련 표현들을 학습하겠습니다. 제시되는 키워드 두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가지고 있다, have, have, 예약, reservation, reservation, 예약하다, book, book, 직접 방문하는 walk-in, walk-in, 선착순의 first come, first serve. 이제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I'd like to make a reservation for Friday night. 저는 예약을 만들고 싶습니다. 금요일 저녁을 위해, 즉 금요일 저녁에 예약하고 싶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말해보겠습니다. 저 금요일 저녁 예약하려고요. I'd like to make a reservation for Friday night. 다음 문장. What time would you like? 몇 시를 원하세요? 식당 직원이 예약을 요청하는 고객에게 몇 시에 예약을 원하는지 물을 때 쓸 수 있겠습니다. 다 같이 말해보겠습니다. 몇 시로 예약해 드릴까요? What time would you like? 다음 문장. We are fully booked then. 저희는 완전히 예약이 되었습니다. 그날에는, 즉 고객이 요청한 날에는 예약이 꽉 찼습니다. 라는 의미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말해보겠습니다. 고객님이 예약을 원하시는 그날에는 예약이 꽉 찼습니다. We are fully booked then. 다음 문장. I have a reservation for Kim. 저는 Kim이라는 이름으로 예약을 해뒀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밑줄 친 부분에 예약명을 넣어서 변형시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말해보겠습니다. Kim이라는 이름으로 예약했어요. I have a reservation for Kim. 다음 문장. Sorry, we don't have a reservation under the name. 죄송하지만 저희는 예약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름으로는, 즉 고객이 말한 이름으로 예약된 곳이 없을 때 직원이 고객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다 같이 말해보겠습니다. 그 이름으로는 예약된 곳이 없습니다. Sorry, we don't have a reservation under the name. This restaurant is walk-in only. 이 식당은 직접 방문하는 고객만 받습니다. 즉, 전화 예약 등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죠. 직원이 되어 고객님에게 말해보겠습니다. 이 식당은 직접 방문하는 사람들만 받습니다. This restaurant is walk-in only. 다음 문장. We are a first come, first serve restaurant. 우리는 첫 번째로 오는 사람을 첫 번째로 대접하는, 즉 선착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식당입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어딘가에 first come, first serve 라고 쓰여 있다면 선착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상황은 waiting, 즉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시되는 키워드를 두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이용 가능한 available, available, 기다리다, wait, wait, 얼마나 오래, how long, how long, 전화하다, 부르다, call, call. 이제 문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do you have a table? 테이블을 가지고 있나요? for three, 세 명을 위한 available, 이용 가능한, 즉, 세 명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 남아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사람을 나타내는 3 자리에 2 혹은 4처럼 다양한 수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다 같이 직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3명 앉을 자리 남아있나요? Do you have a table for 3 available? 테이블이 꽉 찬 경우 직원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You should wait. 당신은 기다려야 해요. 다 같이 기다리셔야 돼요. You should wait. 그럼 직원에게 이렇게 물어볼까요? How long should I wait? How long? 얼마나 오래 should I wait? 저는 기다려야 하나요? 다 같이 말해보겠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How long should I wait?
다음 문장처럼 말해주는 직원이 있다면 너무 고맙겠어요. May I have your name and phone number? I will call you when the table becomes available. 당신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를 알 수 있을까요? I will call you. 전화드릴게요. When the table becomes available. 테이블이 이용 가능해지면요. 즉, 테이블 준비가 완료되면 전화드릴게요 라는 의미입니다. 앉아서 기다려야 하는 식당이 있는 반면 기다리는 중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전화를 해주는 식당도 있으니까요. 다 같이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전화번호 주시면 제가 전화드릴게요. May I have your name and phone number? I will call you when the table becomes available. 현장에서 기다려야 하는 경우 생각보다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직원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How many people are ahead of me? How many people are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나요? 제 앞에 people 대신 집단이라는 parties를 써도 되겠습니다. 다 같이 말해보겠습니다. 제 앞에 대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나요? How many people are ahead of me? 그러면서 다음 문장을 덧붙일 수 있어요. We have been waiting for about one hour.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한 시간째. 저희 지금 거의 한 시간째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이번 파트에서는 대기가 끝나고 테이블로 안내되는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키워드 함께 두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how many, how many, 얼마나 오래, how long, how long, 방향, 쪽, way, way, 가져가다, take, take, 놓다, put, put, 소지품, belongings, belongings, 통, been, been. 이제 문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How many people in your party?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나요? In your party, 당신 일행에 다 같이 말해보겠습니다. 당신 일행 몇 명인가요? How many people in your party? 혹은 이렇게 짧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How many of you? 다 같이 몇 명이에요? How many of you? 다음 표현, please come this way. 직원이 손님을 테이블로 안내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다 같이 이쪽으로 오세요. Please come this way. 다음 문장. May I take your coat? 직원이 고객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자켓 걸어드릴까요? 일행끼리도 쓸 수 있는 표현이죠. 다 같이 자켓 걸어드릴까요? May I take your coat? 이번 주에는 식당에 도착해서 테이블에 앉기 전까지 상황들을 살펴보고 해당 상황에서 필요한 표현들을 학습했습니다. 교재에는 예약 없이 식당에 가는 경우 테이블 변경 요청, 추가 인원 등과 관련된 표현들을 추가적으로 실어줬으니 학습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음식 주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See you!